GPS대가 있고요. 통신장비들, 에어컨, 아직 정전이 안 됐네요. 정전이 되면 일단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요. 여기에 전제 조건이, 물론 항공기가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, 보시게 되면. 근데 저 에어컨은 조건이, 전산실 조건이 있습니다. 무조건 에어컨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. 외부의 온도가 추울 때도 돌아가야 되는 에어컨이니까 인버터식 또는 사계절 에어컨을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.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, 에어컨은 정전이 된 다음에는 다시 켜지질 않아요. 그 이유는 에어컨 자체가 다시 누군가 켜줘야지만 켜지는 방식이라, 저기의 방식이 자동으로 스타트되는 방식의 에어컨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. 왜냐면 순간 정전 된 다음에 UPS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에어컨은 꺼지기 때문에 다시 스타트를 시켜줘야 되거든요. 필수적으로 에어컨을 전산실에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은, 보시면은 거기서 인버터라고 써 있죠. 그리고 다시 리부팅이 되는 기능이 에어컨에 탑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. 물론 그건 옵션인 경우가 많고요. 예, 그거를 전산실 구축하 쪽에 필수적으로 감안을 좀 해줘야 됩니다. 지금은 이제 뭐 정전 상태에서 돌아가는, 발전기에서 돌아가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선풍기도 켜져 있고요. 뭐 전반적으로 상태는 되게 깨끗한 편입니다. 장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. 자, 오늘의 전산실의 에어컨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.